2017년 12월 20일 1706 2017년 12월 20일 1706인 엔터테인먼트 스타 문희옥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다. 소속사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한 후배 가수에게 협박을 한 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문희옥이 사실은 소속사 대표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 아버지가 폭로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 아버지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 아들도 있다고 하니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다. 이 주장과 관련해 아직 소속사 대표와 문희옥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희옥이 왜 딸을 협박했겠느냐? 모든 소속사 연예인 스케줄을 문희옥이 설명했다. 금전적 이익 또한 나눴을 것이다. 문희옥이 기계를 다룰 줄 몰라서 딸이 핸드폰을 관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증거로 가져왔다. 피해자 아버지는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2시간 가열 조사를 받은 후 기자들 앞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문희옥과 대표가 사실혼 관계로 슬아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면 왜 문희옥이 신인 가수에게 그런 협박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관계를 알게 된 이유도 밝혔다. 문희옥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 핸드폰 관리를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확인 과정만 거치면 되는 단순한 문제다. 문제의 녹취록에는 사실혼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문 희옥과 소속사 대표의 대화가 담겨 있다고 했다. 문희옥는 전 남편과 오래 전 이혼했고 기획사 사장은 기혼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복잡한 관계가 결국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피해자 아버지의 주장을 입증이 쉬워 보인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돼? 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문희옥이 소속사 대표를 두둔하며 후배 가수를 비난한 이유도 알 수 있게 하니 말이다. 소속사 대표와의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었다. 사기 정황을 진작에 알았지만 참았다. 맨 처음 눈치를 챈 것은 음반 제작비였다. 5,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3,000만 원이면 최고 퀄리티로 음반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도 참고 넘어갔다.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에 나간다며 1회 출연비 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5번 출연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보냈다. 첫 방송을 보러 갔는데 300만 원 드린 무대치고는 아주 허접했다. 그때 소속사에 처음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피해자 A씨 아버지는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이들의 사기 과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앨범 제작비만이 아니라 방송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고 출연해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 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이 과정에서 문희옥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속사 대표가 악의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꼭 이뤄져야만 한다. 증거가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결국 증명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문희옥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은 결국 사실혼 관계인 소속사 대표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그녀는 더는 가수로서 삶을 살 수는 없을 듯하다. 소속사 대표와 함께 사기에 가담하고 성추행을 당한 후에도 협박으로 일관했다는 그 죄는 너무 크기 때문이 다 여전히 자신은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조언을 했을 뿐 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문희옥는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 현재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더욱 신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악한 연예계의 한 면이 드러났고 이런 환부가 도려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 포스티드 바이 조각창 리뷰. 문희옥 소속사 대표. 문희옥 소속사 대표와 사기 공범. 문희옥 소속사 대표와 사실혼. 문희옥 소속사 대표와 사실혼 관계. 피해자 아버지의 증언 충격이다. 방송 연예 스타 연예 이슈. 피해자 아버지 증언.